반부패 청년 문화 확립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없애는 새로운 방법, 지렁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7월 6일 민트TV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했던 16개 시도 청렴도 평가에서 7위를 차지했던 인천시. 청렴도를 높여 더 나은 인천시를 만들고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인천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립과제와 방안 시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공직투명성 문제가 상위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단지 부패가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발전의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따라서 우리나라 특히 공공부문의 청렴도 제고는 우리 국가 경쟁력과 더불어서 국민 공문이 향상에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내년도 반부패 청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부정부패. 이를 해결하고 공정에 기반한 사회 발전을 위해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민트TV 뉴스 김가은입니다. 낡고 허름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한창입니다. 빗물이 새지 않도록 옥상에 방수작업을 하고 낡은 벽지를 교체하고 대문에 페인트도 새로 칠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 매년 관내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현장입니다. 이 봉사활동은 지난 2008년 처음 시작돼 벌써 5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 전 회원사가 사랑의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그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7반 모금한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전문 건설인의 사랑을 담아서 그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5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이며 매년 30가구를 선정해 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벌써 25가구가 새 단장을 마치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얻었습니다. 우리 남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전문 건설협회하고 또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따뜻한 정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모습이 정말 흐뭇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다니며 펼쳐지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봉사활동. 이들의 따스한 온정의 손길이 더욱 많은 곳으로 퍼져나가길 기원해봅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기자 김정미입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민이죠. 남동구 자원봉사센터의 지렁이 활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렁이가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생산하는 분변토는 토마토와 고추 등의 친환경 비료로 쓰입니다. 지렁이가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처리한다고 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 작물 재배는 분변토 사용 외에도 EM을 활용해 농약 대신 사용하면 제초제나 살충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도 맛있고 안전한 과일과 채소를 기를 수 있다고 합니다. 지렁이를 활용하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물론 지렁이 분변토를 재활용해 화초나 채소 등을 비료 없이 가꿀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 시민기자 김정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동구가 어린이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어린이 재활용 체험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이는 어린이들에게 재활용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해 자원 절약과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실천 의식과 환경 보호 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달 27일부터 열리는 런던 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 인천시 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 송영길 인천시장이 태능 선수촌을 찾았습니다. 총 11명의 선수들은 양궁과 펜싱 등의 종목에 참가합니다. 인천소방안전본부와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가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기관은 자살 예방을 위한 상담요원과 전문 응급처치 교육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